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과제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급조된 상생발전위원회의 틀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정한 상생협력과제 18개 가운데 결실을 거둔 것은 광주 전남 용건과 제2남도학숙 설립. 상당수 과제는 겉돌고 있고 특히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는 상생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과제 선정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공항 문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인간공항 문제가 현실화될 거고 그때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생발전위원회의 역량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광역행정협의회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만나도 해결 못하는 그 의제를 네. 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틀에서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양시도가 100년 대계를 놓고 상생을 논의하려고 하면 상생발전위원회를 좀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남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 중심이고 현안 위주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부터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